안녕하세요. 와우 영어의 라즈입니다. 영어 기사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세계 경제, 그 다음에 정치. 그래서 제가 한주 동안에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 잡지를 보고 그 중에서 대표성 있는 기사를 가져와서 정리해드리는 코너고요. 이번 주는 코로나 이후에 그 제조 현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사를 선택할 때 단순히 그 시류만 현재만을 보기 위한 기사를 가져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특정 얻은 어느 산업군에만 적용되게도 되는 기사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잘 따라와 보시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그다음 인더스트리 4.0, 그래서 4차 산업 얘기도 많이 하죠. 그거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일하시는 분야에 대한 또 하나의 어떤 식견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그 졸업식 식사에서 했던 얘기죠. 그때 말씀하신 게 커넥팅 더 닷. 그래서 점들을 연기해서 여러 개 무수한 것이 있는데 공자님이 말씀하셨듯 이 복잡한 여러 개에서 뭐 여러 가지를 배웠을 때 그거에 하나의 궤를 뽑지 못하면 배움에 의미가 없다. 그런 똑같은 선상의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가져오는 기사가 여러분이 현재 계신 삶의 중심을 좀 잡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잣대를 좀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보시면 제목은 At a safe distance from each others.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는 이제 공장 설비가 보시면 로봇들이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동화되면서.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움직이다 보면 사람 팔도 자르게 되고 산업재해, 그죠? Industrial accidents 이런 게 생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리, 그래서 케이지에 묶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담장에 놓고, 펜스 쳐놓고. 근데 과거엔 safety distance from robots.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봇과 human, 이렇게 하시죠. Their human colleagues. 그들의 그 인간 동료들 사이에 격차였는데, 코로나 오게 되면서 이제 from each others. 사람들 간의 격차도 중요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무자들 간의 그 거리 두기 조치가 공장이 다시 재가동되는, 특히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 공장이 다시 재가동되는 데가 주요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80% capacity. 그래서 가동률이 80%까지 지금 돌아왔다고 하고요. 중국 본토는. 그 다음에 100%까지 지금 추진 중에 밀어붙이고 있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는 회사는 팍스콘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contract menu. Manufacturer. 그래서 계약 맺어서 조립해 주는 거예요. 주로 이제 애플 거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 회사 말이 많거든요. 노동 착취, 그죠?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안 좋은 얘기들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이 회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했던 거 많은 코로나 관련 테스트들,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체스트 엑스레이스. 이런 것들 덕택에 중국 이제 그 컨트랙트 매니팩처인데 대만 회사예요. 근데 공장을 뭐 중국에도 있고 이제 최근에 위스콘신에다가 이제 하나 뚫어보려고 이제 아주 야심찬 사람입니다, 사장이. 여튼 이런 테스트들을 잘 도입해서 그 락다운이죠. 중국의 락다운이 4월 초에 끝났는데 그때 이후로 다시 그막 공장을 재개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제 애플 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5G, 애플 5G 폰이 이렇게 하죠. Generation 5G 폰이 이번 가을에 나올 건데 가을에 나올 게될것 같다고 목표 중이랍니다. 그죠? On target. 근데 기사에서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시면 existing protocols. 기존에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차 공장 같은 거 보시면 차후에 또 말씀드릴 건데 가보시면 근무자들 간의 거리가 좀 있죠. 왜냐하면 자동화도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따다다닥 붙어서 일해야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사태 와서 지금 근무자들 간의 거리가 벌어진 건 기존에 있던 틀에다 약간 하나만 더해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 이거로는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이제 보시면 오토메이션 자동화, 그다음에 리모트 오퍼레이션, 그래서 뭐야 원격 운영, 이거에 대한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는 얘기예요. 기존부터 투자는 이루어져 왔죠. 뭐 4차 산업이다 해서 최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코로나가 와서 그 혁신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기술들이 집적된 이제 공장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미 코로나가 오면서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하죠. 아이덴티피케이션.
요것만을 체크했었는데 이제 뭐 하냐면 take their temperatures. 이제 온도까지 재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existing 프로토콜에 하나를 더 더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지방 정부들은 보면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provincial government. 이 친구들이 하는 게 중국에 유명한 게 저거죠. 아, 뭐 알리페이, 그다음에 뭐 위챗 이런 것도 있죠. 이런 데를 통해서 핸드폰으로 이 사람들의 뭐 트래블 히스토리 그죠? 병뭐저 여행 이동 경로, 그다음에 건강 상태죠, 그죠? 헬스 스테이터스, 요 건강 상태까지 점검할 수 있는 앱도 많이 추천했다고 하고요.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existing 프로토콜 있죠? 그거 관련돼서 보시면 과거에 있었던 거 이제 그 발전이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시면 2003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SARS, 그 다음에 2009년에 N1H1이라는 뭐 인플루엔자죠. 그래서 지금 인플루엔자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유행성 감기 이렇게 과거에 지나오면서 공당들이 그게 적응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된 거죠. 뭐 온도를 잰다든지 이렇게 뭐 트래블 히스토리 혹은 헬스 스트레스를 파악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든지. 근데 이게 이제 그 공장들 산업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지금 사진 보이시죠? 아, 그 car factories. 이 차량 만드는 데서는요. 차량 만드는 곳에서는 이미 이제 거래 좀 이격이 있었는데 이거에 비교해 보시면 폰 팩토리즈. 이제 이 친구들은 지금 가보면 코로나 전과 후를 대비해 봤을 때 아주 그 차이가 현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언급드렸던 그 근무자들 간의 거리는 물론이고 부품도 있죠. 그것도 이제 전기 소독. 그래서 disinfected 그죠? 요거 하면 생각나는 사람도 있죠. disinfectant 그죠?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 야 이거 저기 봐. 몸 소독제를 좀 먹어봐. 그죠? 그러면 치료될지 몰라. 하지만 아직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under COVID-19. 지금 우리가 지금 코비드 하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공장 가동 방식이 좀 이런저런 개선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supply chain입니다. 그죠? 내 공장은 잘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거리도 넓히고 뭐 했는데 만약 공급사가 그 해당 공장에서 혹은 그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공급사가 셧다운 해야 된다면 그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품 조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그 미숙한 공장 현장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1970년대 아, 도요타가 만든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just in time 뭐 시스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거예요. 재고 관리, inventory, turnover. 재고가 많이 쌓여 있으면 결국은 공장에 자리를 찾아갖고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쓸 것만 탁탁탁 갖다 쓰자.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엄청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재기.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돌아와 보시면 그 얘기입니다. New product introduction. 그래서 NPI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뭐 신제품 개발 정도 하면 되겠죠? 보통 신제품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하게 되면 전 세계 이제 엔지니어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튜닝도 하고 막 하면서 신제품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에 지금 이렇게 하죠. Electronic Industry 아시죠? Electronics Industry. 이 지금 전자제품 산업군에서 보면 이 신제품 개발해서 신제품이 그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10%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경 막고 있죠? 그죠? 바이러스 유입되는 걸 두려워해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 협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머신 러닝, 그다음 인더스트리얼 IoT. 지난번에 이거 말씀드렸죠? 메디컬 IoT, 인터넷 오브 띵스. 이번에 산업 IoT 얘기예요. 그 지금 요거는 사진은 지금 인스트루멘탈이라는 애플에서 일하던 그앤 나카트리나 쉐들레스키라는 그 분이 나와서 창업한 회사인데 그 보시면 이제 Find and Fix Manufacturing Issues 이걸 지금 머신 러닝을 통해서 공장을 혁신을 가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답답해하는 건 이제 공장 자동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분 얘기는 인더스트리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 말씀드린 인터넷 오브 띵스인데 자동화는 이루어졌는데 지금 설비들에서 뭘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없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설비랑 인터넷과 연결을 시켜서 그 기계들과 설비에서 쏟아내는 많은 그 데이터들을 잘 이용해서 이걸 머신 러닝, 그죠? 기계들을 훈련시켜서 그 제품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품에 결함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그러면 결함의 원인도 추적할 수가 있고, 그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그 낭비된 시간, 자원, 뭐 투자 이런 걸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방식은 그거예요. 이미지 캡처. 그래서 이제 공장 라인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부품들의 이미지가 다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장 라인이 그 assembly processes 이 과정을 다볼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다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flaws, 그죠? manufacturing flaw. 그래서 이 제조상의 결함을 다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건 저거죠, MPI. 아까 말씀드린 거, New Product Introduction. 이거 관련해서 이미지들을 다볼수 있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 그래서 from half way around the world. 지구 반대편에서도 제품을 들여다보고 마치 공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신제품 개발할 때도 다 같이 원격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지금 데이터 마이닝, 그다음에 데이터 머신 러닝,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IoT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마치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안나 카츄이나 이분의 말씀을 빌려 보면은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예요.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도 사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지금 인스트루멘탈이라는 이런 회사들이 파는 시스템도 사야 되고 컴퓨터에 연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자동화하지만 제대로 된 자동화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Miraculous irony. 그래서 엄청난 역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macroscopic. 보통 이제 그 코로나 정도의 크기를 그죠? microscopic. 아주 미세하다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macroscopic effect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macroscopic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우리 세계 경제와 우리 건강에 주는 현저한 영향을 줬는데 코로나 덕택에 아주 마이크로한 상태로 공장 가동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역설이 하는 얘기는 또 이미 있던 걸 지금 이미 지금 변화 크게 일어나고 있던 걸에 대한 어떤 가속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Accelerating a transformation. 그러니까 그 제품이 점점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그 제품에 쓰는 부품들이 점점 작아지죠. minute. 그래 가면서 인간의 손과 눈이 할수 있는 작업의 그 한계가 온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 제목이 Still Made in China. 좀 이제 감이 오시죠? 코로나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스탁파일링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저스트 인 타임 시스템 그런 것도 다 회의가 들고 했는데 하지만 아직은 중국에서 제조가 꾸준하게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전제는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머신 러닝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For a glimpse of the future. 미래를 잠깐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가 볼건 뭐냐면 세미컨덕터. 그죠? 이 지금 반도체 공장을 봐보라는 얘기예요. 그 요만한 칩에다가 막그 인터넷 보시면 막 이렇게 박아놓거든요. 수백만, 수십억 개죠. 그래서 transistors by the billion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십억 단위로다가 그죠? 그 트랜지스를 막 박으러는 이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손과 눈의 시력 정도로 뭘할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스코픽이죠. 정말 미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의 회사를 예를 드는데 그게 이제 요겁니다. 대만 또 대만에서 하고요. TSMC라고 해서, 그래서 이 공장 가보시면요. 뭐, 반도체, 이분들도 이제, contract manufacturer인데요. 이분들 반도체 이제 찍은 영상 같은 게 있거든요. BBC에서 가서 봤는데,
인간들이 거의 들어오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나다니면서 먼지 하나라도 혹은 이런 뭐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제품에 결함이 생기겠죠. 제품에 들어가게 되면, 반도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 지금 반도체 공장에 가보시면 이미 사람은 없고요. 그래서 사람은 없고 원격, 아까 리모트 오퍼레이션, 그 센트럴 컨트롤 룸에서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뭐라고 하냐면 칩 펀드리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에 사는 얘기는 이 반도체 공장에서 지금 벌써 실행하고 있는 머시닉 퍼펙션, 그죠? 기계적 어떤 완벽함을 다른 산업도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답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4차 혁명이다 뭐다 해서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 속도에 가속을 붙인 게 어떻게 보면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지금 제목을 붙일 때 공장 자동화의 미래 이렇게 할 거거든요. 코로나라는 그 단어를 굳이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기사가 튀어나온 것도 사실이고 이런 변화가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하여간 저희는 변화에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IoT 하는데 정말 IoT 시대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카드 하나 걸어드릴 테니까 MIOT 있죠? 메디컬 분야. 그래서 빌 게이츠 분이 지금 선두적으로 하고 있는 거. 그쪽도 한번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전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주에 더, 아니죠. 마찬가지로 좋은 양질의 기사를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